자, 갑시다. 자, 그리고 해서 아즈젤 어스 어스 올려주고 땅부적 땅부적? 땅의 레벨.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만 이걸 있다고 해서 땅이 세지는 게 아니고 땅 저항력이 올라가는 거더만. 저주의 창 사용자를 혼란시켜요 가끔씩. 하지만 굉장히 세겠죠? 52 어택 레이팅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방어가 깎이고 디펜스도 깎여요. 그리고 저주로 걸어요. 그리고 하니까 저주의 창 별론 것 같은데? A티어? 공격력 디펜스 방어력 AR은 공격 성공률 DR은 방어 성공률. 저주 가면은 우리 편 다 펼 텐데? 아, 레벨이 빨라진다고? 또는 깜짝 상자 들고 있으라고. 루비곰탕님 1000원 감사합니다. 바람의 나라 아닙니다. 다크 세라핌입니다. 얘 지금 어떻게 되지? 저주 걸렸나? 와 개잘 맞추네? 어? 포르네우스? 아니 사마엘? 어? 녹이네 녹여? 그럼 왜 혼란이 안 걸리지? 아군을 안 때리는데? 낙인 갑옷은 포르네우스 줬어요. 사마 해볼까? 오 얘 봐! 철퇴 봐! 원거리 캐릭이었어요. 중거리 캐릭이었어요. 아지즐 이봐 어? 뭐지? 바론이 싸우고 있나? 어 이거 혼란 걸렸다 방금 걸렸어요 사마엘 아까 걸렸어 아 걸렸어 얼굴이 좀 약간 푸딩딩하게 벗겼어 아 아래로 가야죠 이거 아래로 가서 아즈젤이 부셔줘야 돼요 막다른 길인가? 이 벽은 무너질지도 몰라 모두 위험하니까 물러나 있어 뚜구두구두구두구 뻥 뚜구두구두구두구 뻥 알카드 아즈젤 땅 불이라 소환 두 개 가능하지 않아? 아니야 땅한테 물 주어를 줘도 물을 소환해요. 다른 스타일의 물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즈젤은 대단해. 힘쓰는 것만 히. 경찰이 왔네요. 부셨더니. 스위치를 눌렀다. 잡고요. 여기 이제 아까 옆에 보이는 여기 스위치가 열렸죠? 다시 나가서 열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뚫렸죠? 들어가고 아 여기가 뚫렸죠? 아 이제 새로운 적이다. 돈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 2만원 있어.
어? 연쇄작용, 연쇄작용. 어, 우리 편이에요. 누날. 누날군. 와, 우리들끼리 막 때려. 지랄났어. 이 다른 애 때리지 마. 다 그거네? 다 몹이네? 힐하고. 얘가 지금 다른 애 힐해 주는 거 아니야? 푸르네우스가 다른 애 힐해 주는 거 아니야? 3알. 3알 피토하고, 아, 포르네우스 피토하고, 아, 잠깐만. 주얼. 나와라, 베이런. 거미줄이 있었구만. 죽어버렸구만. 근데 이 둘만 있어도 깰 것 같은데? 일단 나가자고. 어떻게 얘네 회복시키지? 여관 같은 데 살릴 수 있을 텐데? 아이템? 쓰기 싫단 말이야. 아끼고 싶단 말이야. 돈은 이렇게 넘치지만 쓰기 싫단 말이야. 아까 상인한테 부활약 같은 거 많이 사놓을걸. 소비. 아, 이게 소비라고 써있으면 소비고, 아니면 아니네. 좀 사놓을 걸 그랬다. 응? 영혼포도 쓰자고? 전원? 아, 쓰려면 또 옮겨야 돼? 됐어. 위치가 바뀌었네? 아이템? 근데 낙인 반지, 낙인 갑옷 뭐 이거 하면 못해요? 낙인 검 이거 하면? 낙인 세트? 없어요? 세트템? 가죠. 아까 거기는 미믹이 너무 셌고, 얼른 이제 들어갑시다. 아. 복원제 사용해야 된다고? 다시 또 들어가야죠. 바론 죽었어요. 복원제 안 사놨는데? 어쩔 수 없지. 옮겨. 옮기면 돼요. 아니네? 얘한테 주면 돼요. 같은 바론이 아니고. 그죠? 그럼 냉동으로 살릴 수 있어요.
자, 냉동. 자, 들어가고. 자,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일단 베일런 소환. 여기 밟고. 자, 베일런 소환. 베일런을 안 소환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계속. 이 썩은 PC 발언을 하니까. 아, 뭐야, 왜 이래. 뭐야, 지나갈 수 있잖아. 애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고. 누날. 이거 또 새끼 누날로 변하는데? 그쵸? 여기 막힌 길이네요? 뭐 없네? 사마일 또 뒤진다, 또 뒤져.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뒤졌다. 사마일 뒤졌다. 이거 별론 것 같아! 이 공격창! 자꾸 죽어! 다 살아났네? 괜히 썼네 아까? 이것도 다 채워졌나? 냉동 꺼내서. 아, 이거 안 됐네. 이건 안 됐다. 이건 보건제 써야 돼요. 아, 이거 있는 상태로 하면 되겠다. 이거 있는 상태로. 그리고 땅의 창으로 바꿔. 개꾸졌어. 저주창, 저주받았어. 다시 가서? 됐나요? 안 됐어요! 극혐이에요. 아, 저장, 저장하고. 가죠. 이건 뭐지? 폭발한다는 건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뭐지? 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네? 어, 지나가고. 보건제랑 그거 막 한 10개씩, 100개씩 사놔야 되겠다. 어, 여기 뭐 동굴도 있어요. 동굴 한번 가볼까? 아, 우리가 왔던 데에요! 어, 아닌가? 아니에요! 어, 포르노스 죽나? 아니에요! 아지젤 죽나? 아니에요! 잠깐만. 아지젤. 저거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그렇지. 회복시켜줘. 와, 힘들다, 힘들다. 애들이 좀 센데? 아, 이거 왔던 데에요! 아니에요. 아, 왔던 데에요. 아니에요! 31렙? 여기 왔던데 아니에요. 왔던데 아니에요. 왜 이런? 하나씩 누르면 계속 나오나 봐. 아,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나? 아, 이거 순서대로 해야 돼. 퍼즐 요소? 이거 퍼즐 요소? 안 밟히지? 뭐요? 이미 눌렸다고? 아, 눌린 건가?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아닌데? 이미 열린 건가? 아, 열렸네요. 열린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았죠. 자동문이었어요. 안으로 하고. 아, 여기 뭐가 있네요. 구국 회복약. 저 안으로 가서. 눈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눈알에 죽겠는데? 어? 눈알 꽤 세거든? 차츰차츰 하자. 이런, 요 베이런이 다, 그, 다 광역으로 녹일 듯. 어, 얘 죽었다. 또 나오나? 아. 힘드네. 애들이 세네. 알카드도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네? 베이런은 볼까요, 상태? 쌩쌩한데요? 아, 세다, 눈알 세다. 우와, 잠깐만, 잠깐만. 포르네우스! 힐. 다시. 알카드. 얘도 지쳐가는데? 베이론이 지쳐가는데? 얘 죽으면 안 돼. 얘는 죽으면 안 돼. 쇼. 아즈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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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마엘은 죽었는데? 사마엘? 아즈젤? 사마엘? 아즈젤? 아즈젤? 사마엘? 사마엘 아즈젤? 사마엘 아즈젤? 포르네우스? 아즈젤? 사마엘? 포르네우스? 사마엘? 아즈젤? 아즈젤? 포르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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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젤? 포르네우스? 아즈젤? 포르네우스? 사마? 아즈젤? 사마? 포르네우스? 베이런? 나가. 어신도 하지마. 어, 세다. 세네. 애들이 세네. 확실히. 아, 둘 다 소환할 거야. 아즈젤? 다시 간다. 아즈젤 소환. 아즈젤? 알카드? 잠깐만. 잠깐만. 베일은 어딨어? 구하러 가, 빨리 가! 침착하게 베이런 소환. 여기서 막다른 길에 싸우고. 좋아, 쉽죠? 차츰차츰 하면 되는데 급하게 하려고 그랬어. 급하게. 어딨어? 급하게 하려고 그랬어. 하나하나 하면 돼. 하나하나. 레벨이 34인데 기다려. 체력 회복 기다려. 기다려. 야단법 쪽 떨지 마. 됐어. 베이런. 나눠서 공격. 와, 나 초딩 때도 나 이런 유기가 없었는데 나 왜 이게 안 되지? 왜 더 힘든 거지? 나 초딩 때도 이러지 않았거든?
아니 그냥 딱히 컨트롤 안 해도 깼거든. 리콜. 초딩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를 계속 했나? 크리스탈로 가서 살려야겠네. 잠깐 베이런? 잠깐 앞서가지마. 차츰차츰 각계격파 베이런? 베이런? 자 구석으로 가 면을 좁혀 공격당하는 면을 좁히라고. 그래 그렇게 등 저 벽을 등을 저가지고 그래 각을 많이 주지마. 됐어 살려. 이거 무슨 그거 같다. 얼음땡 게임. 자 이제 대충 해도 돼요. 아 이거 눈알방까지 가려면 좀 이거 노가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 30렙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걸 소환을 해야 되나? 근데 얘는 하나라도 죽으면 그거라서. 다시 찾아. 여기가 어디지? 땅이죠, 땅. 어스. 포르네우스, 어스. 여기서 좀 그거 좀 레벨업을 해야겠어. 냉동. 레벨업. 아니면 그 부활약을 좀 사가자. 상점이 어딨지? 상점 있어야 되는데. 동시 소환하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싸우긴 해요. 동시에 해도 되긴 해요. 저 어렸을 땐 이런 거 몰라가지고 막 다 소환했거든. 있는 거 다 소환했었어. 근데도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깼었어. 근데 오히려 지금 막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네? 위치를? 그리고 저기 방 다 뒤졌으니까. 어? 이거 어때요? 눈알방에서 레벨업 하는 거 어때요? 눈알작 하자, 눈알작.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퍼스트퀸도 눈알작 있었죠? 여기 잠깐만 저 뒤로 와. 그래서 힘들면은 주인공이 뒤에서 대기하다가 싸우는 거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눈알작 하고 이 누구야 이거 군뱅이작. 안쪽부터 하면은 이제 되거든? 알카드를 깊숙이 넣고 베이런을 소환을 여기서 해. 어 잠깐만 이거 죽는다 잠깐만 리콜.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나가. 일곱 마리 됐어요. 아, 한 마리 죽었네. 아, 누나 왜 이렇게 강하지? 얘네들 30레벨 만들어놔야 되겠는데? 이거 원래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했어요. 누나를 가야지 포르네우스가 싸우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자, 포르네우스 위치 좋아. 자, 위치 좋아. 자, 앞에서부터. 아지젤 어딨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위치 좋아. 소환. 위치 좋아. 위치 좋아. 포르네우스 죽어가죠? 포르네우스 죽어가죠? 죽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나간다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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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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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포르네우스 죽으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눈을 파고, 잠깐만. 냉동. 됐어, 나가, 나가, 나가. 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죠? 포르네우스, 잠깐만. 안쪽으로 와. 잠깐만. 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죠? 죽었어요. 자, 냉동, 냉동 죽는다. 리콜. 자, 베일런 죽는다. 왜 안 나가지지? 안에 눈알 있나? 잠깐만. 눈알 있나? 아, 이게 아래 눈알이 두 개가 있네. 눈알이 두 개가 있네. 잠깐만. 자, 이쪽으로 유인하고, 어, 됐다. 포르네우스 다시 살리러 가죠. 아, 힘들지? 뭐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원래. 무수한 눈알의 요청이. 눈알들의 무수한 악수 요청이. 아, 나 어렸을 때는 쉬웠는데 이 게임? 되게 쉬웠는데. 성 먼저 갔다가 오자고요? 여기부터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동료부터 해야 되나? 아마 여기서 아미랑 카이를 구하는 거였나? 뭐야, 얘 왜 죽었어? 와, 지랄났네. 자, 다시 처음부터. 27렙. 아, 사람 구실 못하는 애들이 많네. 생각보다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다. 우리 편 사람 구실 못하는 애들이 많아. 저쪽 동굴이 좀 랩이 좀 세긴 세. 그죠? 딜이 좀 잘 박혀. 응? 동료 8명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살리고. 성부터 갈까? 어, 성부터 가야 될 것 같다. 얘는 39렙이요, 이제. 다 싸웠어? 성부터 가자, 성부터 가자. 포르네우스 왜 이렇게 약해? 극상해보면 모두 해보고. 바위성부터 갑니다. 상인 제발 있으라. 어, 뭐야? 왜 안 박히죠? 화살을 쏘는데? 얘네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눈알보다. 눈알 다음 단계였나봐. 동굴은 되게 쉬운데 여긴?
늑대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레이메인도? 아 누날도 세고 누날 말고는 괜찮았죠? 누날이 세네 누날이 아 겐 잘 버틴다 겐 가봅시다 아 궁수 예예 좋아요 예 좋아 힘이 없어 보이는군 바엘의 꼭두각시가 될 뻔했지만 말이야 당신이 알카드의 부하 마르바도스인가? 냉철하고 멋진 남자 바엘의 장난감으로는 과분하지? 키를 불어넣어주는 게 좋겠어? 후첫! 수컷 암컷 표시 윽! 누구냐? 너 뭐 한 거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후후 뭐 별로 난 리리스 귀여운 악녀 이제 곧 알카드가 구하러 오겠지만 그때까지 바엘의 꼭두각시 노릇 좀 하면 돼 그리고 이성 어딘가 지하상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가 감추어져 있지 알카드는 그걸 찾고 있어 돌과 다리의 관계만 알아낸다면 열쇠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어 어머 과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와 만난 건 비밀로 해줘 계속 도와주고 있죠 리리스가 알카드 이름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 방에 돌 위치와 다리의 유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난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뭐 사지 않을래? 복원제 10개 회복약 회복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복원제 그리고 아이템을 복원제를 돌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야 포르네우스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단 나가죠 아 이거 또 해야 돼? 부활약을 엄청 사야 돼. 야, 배 이런 봐. 좁혀고. 이런 식으로 싸워요. 바르바도스가 이렇게 거리 이제 카이팅 하면서 싸워요. 사마엘이 그 다음으로 높아요. 28레? 24레? 그리고 나는 나가서 여기서 주고 요걸 가져와서 요것을 프로네우스한테 주고 위치를 하나씩 서순을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소환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아이템을 어딨지? 복원제를 주고 들어가게 한 후 복원제를 쓰게 해서 살리고 망자의 관을 다시 포르네우스한테 주면서 나는 나가고 나간 다음 저장을 해서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온 후 포르네우스의 PC발언을 소환하고 레벨업을 포르네우스 레벨업을 하면 되겠죠?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 뭐 전투야 이거 그냥? 아 이거 전투였어? 그냥 전투였네요 자 갑니다 푸르네우스가 PC발언 소환 요거서 그래서 푸르네우스에 좀 레벨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건 안 열려요. 다 잡아야 열려요. 귀찮게. PC 바론이 약한 이유는 포르네우스가 약해서 그래요. 포르네우스가 세지면 PC 바론도 세져요. 말 그대로 PC 바론이에요. 어렸을 땐 PC 바론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됐다. 가자. 포르네우스. 소환, 소환. 아, 땅 부적을 포르네우스를 줘야겠다. 소환은 스탯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봉인 항아리? 이게 뭐지? 공항? 적을 항아리에 가두기도 함. 가두기도 함? 갖고 있으면 쓴다는 거잖아. 봉인 항아리. 아니, 땅 부적을 포르네우스. 봉인 항아리를, 아니, 땅 부적을 빼고 봉인 항아리를 얘한테 주고, 아, 주고, 땅 부적을 포르네우스를 주고, 봉인 항아리를, 봉인 항아리를 얘한테 주고, 그리고 깜짝 상자 됐다. 포르네우스를 지키는 게 1순위에요. 아, 미믹좌. 잡아주고. 뭐야, 이거 뭘 쏴, 자꾸. 눈덩이 쏘네, 이제? 아까 원래 눈덩이 쏘나? 레벨업해서 눈덩이 쏘는 거 아니야? 아니구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아, 돌을 맞추면은, 이제 그 다리가 막 생기겠죠?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고요. 다시 이걸 맞추고, 속도를 느리게 해서, 이렇게 여기로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면, 자,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노가다 할 수 있게끔 게임 설계. 아, 다리가 끊겼네요. 다리 끊겼어요. 여기 끊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있는 다리 끊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있는 다리 끊으면 안 되고, 가운데 있는 다리는 있어야 돼요. 가운데 다리 해놓고. 어?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네? 어? 뭐지? 아, 잠깐만. 왜 자꾸 너 움직이니? 아, 미믹이었죠? 미믹이었죠? 아까 왔던 데죠? 자,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안전하게. 아, 끊겼어요. 그럼 가운데가 문제가 아닌데? 이게 뭐지? 다시 리셋을 하고 나가서 막혀서 리셋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만,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뭐가 끊기는 거네? 이게 한시 방향 달이라고요? 둘 다 그건데? 일단 이거 이쪽으로 옮겨봅니다. 속도 옮겨봅니다. 연결됐죠? 가고요. 포르네우스 소환하고요. 간 상태에서 이 퍼즐 요소 여러분들 즐겨주세요. 퍼즐 요소 아셨어요? 퍼즐 요소 즐겼어요? 자, 다시 퍼즐 요소 즐기세요. 이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가면 막혔어요. 막혔죠? 보시면 아시죠? 막혔죠? 아, 나 알았다. 나 알았어요. 아. 나 알았어, 알았어. 함정이었어. 베이론하고 싸우겠네? 함정이었어, 봐봐. 어? 우리는 아래에서 올라온 거예요. 옆으로 간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니까 애초에, 봐봐요. 허상이었던 거야. 내가 잘못 기억을 한 거야. 아니었어요. 연결이 돼 있었어요. 내 생각이 망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가서, 요거를,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베이런을 소환해서 빨리 해치우고 속도를 1로 늘려서 가면은 여기 뚫렸고 여기 뚫렸고 여기 막혔어요. 그죠? 그 말은 가운데를 냅두고 가운데를 냅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운데를 냅둬야 되니까 가운데를 놓고 가운데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아까 내가 처음에 끊겼던 것 같아요. 이건 처음에 끊겼어요. 그죠? 어? 알았어요. 둘 다 끊기게 해야 돼요. 아, 둘 다 끊겨야 돼요. 둘 다 여기 없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랫길로 가는 거죠. 아랫길로. 아예. 이렇게. 그쵸. 아랫길로 이렇게 가서. 그쵸. 이렇게 자유롭게. 아랫길로. 어? 아셨어요? 아랫길로. 윗길로, 아랫길로. 아랫길로, 윗길로. 아시잖아요. 아랫길로, 윗길로. 윗길로, 아랫길로. 아랫길로, 윗길로. 윗길로, 윗길로, 앞길로. 앞길로, 윗길로. 윗길로, 아랫길로. 그래서 아랫길로 가서 아랫길로 가는 게 윗길로 가기 때문에 윗길로 간 게 아랫길로 가서 아랫길로 간 게 윗길로 가게끔 해서 하면은 아랫길로 간 게 아랫길로 가고 윗길로 간 게 아랫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들어가서 요게 문제야. 요게 요거 요거를 0차 아 이 속도 아랫길로 윗길로 아랫길로 그래서 윗길로 아랫길로 해서 아랫길로 해서 윗길로 간 다음에 윗길로 해서 아랫길로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막힌 게 여기가 막혀서 이게 막힌 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막히게서 이렇게 된 게 윗길로 가서 아랫길로 간 게 윗길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줘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긴 미믹이고 그쵸? 윗길로 간 게 아랫길로 아 미믹 붙였네 죄송. 그래서 아랫길로 간 거를 윗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저거 먹으면 되는 거거든. 어? 이제 칵 나왔죠. 뭘 옮겨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아시겠죠. 윗길로 가서 아랫길로 가니까.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게 여기로 가서 여기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로 가서 아랫길로 연결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랫길로 간게 윗길로 가서 아 이렇게 가서 아 이거 미믹이고 이게 아닌데 아랫길로 간게 윗길로 가서 윗길로 간게 아랫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졌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먹어야 돼요. 아이템도 먹어야 돼. 이건 완벽한 엔딩이 아니에요. 완벽한 엔딩이 아니죠. 그러면은 윗길이 연결됐으니까 아랫길로 해서 아랫길로 한 게 윗길로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가려면은 여기를 이거는 아이템을 두 개 다 올려놓는다는 발상을 지워야 돼요. 아셨죠? 두 개 다 올려놓는다는 발상 지워 두 개 다 올려놔야 된다는 발상을 제거해서 여기 다리 연결하는 게 저쪽이었나? 그리고 이걸 빼고 아 됐죠?
그리고 여기 연결됐죠? 아 여기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럼 아래 아래 두 개를 연결해야 되네. 아래 두 개를 연결하면은 두 개를 해가지고 위로 해서 아래로 해서 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위로 해서 아래로 하고 아래에서 위로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끊기지 않죠. 끊기지 않고 나와라 나의 종이요. 아래로 간 게 아래 깔개 두 개 깔개가 아래 깔개가 되고 위 깔개가 아래 깔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래 깔개가 가려면 위 깔개가 가야 되고 위 깔개가 가려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위 깔개가 이렇게 해서 막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 깔개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위 깔개가 아래 깔개가 막히고 아래 깔개가 막혀야 돼요. 막혀서 아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래 깔개가 여기는 비켜줘야 되는데 가운데는 막으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했던 거 아닌가? 아래 깔개가 위에 깔개가 되고 아래 깔개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죠? 마구필이 나왔다. 마구필이 어? 개사기 같은데? 이거 깜짝 상자 이런 거 치우자. 허접한 건 치웁시다 이제. 혼란 일으키자. 포르네오스는 왜 또 고통받고 있지? 레벨 많이 올랐니? 그러면 이제 아래 깔개가 됐으니까 위 깔개가 아래 깔개고 아래 깔개니까 이렇게 가서 맞춰주면 되겠죠? 뭐 아래 깔개가 아래 깔개가 됐으니까 위 깔개로 가서 이건 미믹이고 위 깔개로 가서 아래 깔개로 가니까 아래 깔개가 위 깔개가 돼서 아래 깔개로 위 깔개로 해서 아래 깔개로 그래서 위 깔개를 해서 아래 깔개로 한 다음 어디 갔죠? 아 이렇게 아닌데? 왜 이렇지? 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윗깔개가 해서 아랫깔개인데? 아 그쵸? 이렇게 하죠? 윗깔개가 해서 아랫깔개죠? 이렇게 하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윗깔개로 해서 아랫깔개하고 혼란스럽게 이거 왜 안하지? 예? 왜 안불지? 왜 이거 안해 너? 야 너무 안한다 너. 마귀필이 별로다. 어! 아 깜짝이야. 아 발 너무 세 보이는데? 개구리 그 와중에 저 개구리 있죠? 개구리 대고 그린 것 같은데 도트 대고 그린 것 같아요? 그 동물도감에서 트레이싱 한 것 같은데? 너무 각이 이상한데? 뭐 아무튼 네 가지 동물이 합쳐졌죠? 거미와 개구리와 사자같이 생긴 사람하고 저거 밀림표범하고 못생긴 낯짝은 집어쳐! 온몸이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구나 발. 산자의 온갖 고통이 한데 모인 이 몸 너에게 상처받을 소냐. 내 새로운 부하가 상대해줄 것이다. 너는 바르바도스? 바엘에게 조종 다가오고 있어 싸울 수밖에. 하지만 짜잔! 안 됐지만 난 조종 안 당해. 리리스가 풀어줬거든.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베이런을 소환하고 그거 왜 안 하지? 됐죠. 발사. 적들 혼란스럽게 하고 자 개구리 부분. 아 개구리 아픈데? 개구리 혓바닥 아픈데? 여기 가운데가 여기 명당이구만. 내 힘이 파괴되리라고는. 으아악! 천만에 비스트 주엘이 있다. 소환석을 손에 넣음. 3 보너스. 과연 빈틈없는 남자답군.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시시하잖아. 허점 있는 편이 훨씬 천사답지. 좀 약간 냉철한 스타일인가봐요. 바르바도스. 리리스가 계속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일이 잘 풀리네. 좋아. 바르바도스가 우리 편이 됐어요. 어디 볼까요? 18렙.
너는 바르바도스에게는 봉황을 줄게요. 봉황 아니다. 깜짝 상자를 줄게요.